요즘 따라 정말 이상해. 나도 모르는 새 선명하게 새겨져 버린 너와 나의 일상, 날 위해 펼쳐진 선물. 우리 같이 걸어볼까? 어렵겠지만 잊지 못할 사실을 말해줄게. 너도 모르는 너의 모습들 감아는 비밀로 가득 찬 입가에 머금은 웃음들도 가슴에 담아 뻔하디 뻔한 대답들로 난 아프지 않게 널 감싸고 손잡아줄 거야. 특별한 모든 깨달음 더 가까이 기대어 네 볼에 입 맞춰줄 거야. 매일이 꿈처럼 다가와줄 거야. 영원히 너에게 선물해줄 거야. 목요일이고요. 목요일. 아, 너무 피곤해. 다크서클 장난 아닙니다. 이번 주는 출장 다녀와서 너무 피곤했어요, 진짜. 그래서 이번 주는 정말 회사 가서 일하고 거의 칼퇴하고 바로 집에 와서 그냥 잤던 것 같아요. 잘 잤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브이로그를 찍어둔 게 하나도 없네요. 어떡하지? 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저는 오늘 친구들이랑 같이 스톤킹 아트센터를 가기로 했어요. 뉴욕 맨해튼에서는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업스테이트에 있는 곳이고, 그래서 차가 없으면 못 가는 곳이어가지고 저도 아직까지는 못 가봤는데요. 디아비컨이랑 스톤킹 아트센터 두 개 진짜 많이 가보고 싶었는데 오늘 친구들이랑 기회가 돼서 가게 됐습니다. 좀 아쉽게도 비가 계속 와가지고 좀 걱정인데요. 뉴욕의 그 가을 단풍이랑 같이 엄청 좋은 미술 작품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비가 얼른 그치고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그러면 다녀올게요. 날씨가 좋으면 진짜 단풍 보러 가는 건데 단풍 다 떨어지겠다. 그 얘기했어, 골프.
근데 이렇게 작은 작품일지 몰랐어.